오늘은 주변 지인분들의 추천으로 새로운 캠핑장을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몇 군데 위주의 캠핑장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캠핑은 새로운 캠핑장을 찾아서 다니는 것도 일종의 캠핑의 재미인 것 같아요. 어이구, 잘했어. 이곳은 저도 처음 와봤기 때문에 저의 인생 베스트 캠핑장 5 안에 제외시켰고요. 제가 가봤던 캠핑장들 중에서 정말 이곳만큼은 좋다 싶은 곳들 다섯 군데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I'm thankful that you want me there. Do you think about how these paths all lead us to somewhere? Do you think about traveling and growing old? A couple of kids when I was holding your hair back. Now we got our own future, our own stretch of road. The way you dress up. 치즈. 저희 베스트 캠핑장 5위는 자두마을 캠핑장입니다. 이곳은 저희 가족끼리 자주 가고 있어요. 왜냐면 안에 단풍도 지고 내장산 뷰도 좋지만 그 안에 수영장이 있어서 아이들 놀기도 좋고 그리고 애견 동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가족 다 같이 갈 때 자주 가는 편이고 일단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레시피는 차돌박이 비빔국수입니다. 이게 정말 레시피가 간단한데 맛도 맛있어서 요즘 자주 집에서 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리 준비해둔 양념장을 비벼주시고 이게 진짜 양념장이 맛있어요. 물론 팔도 비빔면도 맛있는데 이 국수 삶아가지고 양념해서 먹는 것도 생각보다 진짜 맛있습니다. 면에다가 차돌을 감싸서 말아서
고추장 맛의 매콤함과 그리고 또 단맛이 나는데 또 고기가 들어가니까 담백함까지 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4위는 고창의 90호 노을 캠핑장입니다. 이 캠핑장은 앞에 솔밭도 너무 이쁘지만 그 앞에 펼쳐진 바다, 옆에서 캠핑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요. 바닷가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솔밭 그늘 아래서 캠핑하는, 아 이런 좀 분위기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고 있고, 그리고 애견 동반도 돼서 치즈도 굉장히 그곳을 가면 좋아합니다. 왜냐면 치즈는 솔방울을 좋아하는데 거기 솔방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가는 곳이고, 이곳은 시설 관리도 잘 돼 있지만 특이하게 아는 지인 두 팀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팀씩만 받는다고 합니다. 한 가족, 그러니까 다른 가족끼리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고 좀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고창의 90호 노을 캠핑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3위는 보성의 윤재림 치유의 숲 캠핑장입니다. 말 그대로 치유, 힐링이 되는 공간인데 숲 규모가 100만 평에 달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숲을 가지고 있고 온통 푸르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 이곳에 오면 정말 공기 맑은 곳에서 쉬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단, 여기는 애견 동반은 안 됩니다. 2위는 장성의 편백힐 치유의 숲 캠핑장입니다. 이곳은 제가 아빠가 퇴사하는 편 영상을 찍었던 장소이기도 한데 편백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편백나무들에 둘러싸여서 피톤치드 향을 맡으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단 아쉬운 점은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시설들이 조금 오래돼서 부대 시설들이 좀 최신은 아니라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자연 경관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편백힐 치유해수 캠핑장에 눈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눈 올 때 설경 보는 그런 좀 맛이 있어가지고 뷰가 정말 좋아서 저의 2위 캠핑장으로 편백힐 치유해수 캠핑장을 선택했습니다. 아, 국수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걸신이 들렸나 봐요. 벌써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제 저녁 메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 메뉴는 대패 육전입니다. 얼마 전에 편스토랑 유튜브를 보다가 대패 삼겹살로 한 육전이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정말 맛있다고 영상에 해서 한번 집에서 따라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고기를 부침가루 무치고 그 다음에 달걀물에 달걀 옷을 입혀준 다음에 그냥 구워주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시밀렉스 계란통인데 이게 되게 좋아요. 그 개수도 고를 수 있어요. 2구짜리, 3구짜리, 4구짜리. 아, 3구는 없나?
근데 이게 구울 때 작은 팬에 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큰 팬을 가져왔습니다. 사각 팬에다가 한 번에 좀 굴려고 이 팬에다가 스테인리스 팬을 가져왔는데 이제 스텐팬은 잘 예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눌러붙어요. 진짜 웬만한 소고기 육전보다 맛있습니다. 맛을 한번 봐볼 건데요. 그 전에 이 남원에서 지리산 막걸리, 정담 막걸리, 지역 막걸리가 있어서 한번 사왔습니다. 막걸리에 딱 육전은 이제 국룰이니까. 이따가 막걸리를. 왈왈왈왈왈. 야. 이따가. 아, 거기 또 얼음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와. 이 양파 소스가 신의 한 수네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짠 하실까요? 여러분 짠. 와. 막걸리가 약간 걸쭉하면서 되게 맛있네. 도수가 몇 도지? 6도. 지금 이게 5,000원으로 만든 양이거든요. 아, 이거 정말 꼭 한번 해드세요. 대망의 1위는 그래서 어디냐고요? 바로 경남 산청 산중 오토 캠핑장입니다. 제 유튜브를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여러 번 영상 속에 나왔던 장소인데요. 제가 이곳을 1위로 뽑은 이유는 사실 뷰가 너무 예쁘고 진짜 더 없어 이제. 뷰가 산속 뷰도 너무 예쁘고 아래쪽 사이트는 계곡이 바로 옆에 흐릅니다. 그래서 자연의 뷰가 너무 예쁜 데다가 각 사이트 간격도 넓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근데 가장 제가 이곳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장님하고 뭐 친해져서 친절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네이버 리뷰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가 달려 있습니다. 진짜 가보시면 압니다. 캠핑 오신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손 맛보고 손 주고 정신이 없네. 짠.
조나치입니다. 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기상예보에는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잘못 들었나 하고 나가서 보니까 이제 약간 이슬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IGT 테이블하고 큰 것들은 정리했고 이제 작은 테이블에 커피랑 샌드위치만 먹고 가려고 합니다. 치즈는 지금 안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커피 도구를 꺼내려다가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조미료통에 설탕 소금이 카메라 렌즈 가방에 다 쏟아졌어요. 큰일 났다. 만든 샌드위치 한번 먹어봐야겠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지난번에 햄버거 하고 남은 햄버거 빵인데 거기에 딸기잼, 치즈 하나, 그리고 곰곰 샌드위치, 샌드위치 햄? 쿠팡에서 샀는데 그 햄 한 장 넣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캠핑장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첫 캠핑을 시작해보시려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첫 캠핑에 기억이 좋지 않으면 캠핑이란 취미를 이제 안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캠핑을 좋은 캠핑장에서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의 인생 캠핑장 다섯 군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You don't have to cover up your scars. You're perfect, darling, just the way you are. So before you think to rip yourself apart, open up my heart and you'll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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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Mm-hmm. Love.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캠핑하세요.